붉은 넥타이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홈팀 모양 오리온 오리온스,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이상민 감독이 부침상으로 오늘 자리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서울 삼성 썬더스 선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력에 좀 집중을 더 하게 되겠고요. 또 아무래도 감독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라틀리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준일 선수도 투입이 돼 있습니다. 자, 김준일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국내 빅맨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하니까요. 이승현 정면 문태종이 뛰어오릅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진우 선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김진우 선수는 올 시즌 신인인데 과연 김태술 선수를 어떻게 투지로 잘 맞설지도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김태술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가 이번 시즌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태술 선수의 영입, 그리고 그 영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김태술 선수도 2년 동안 좀 부진했는데 삼성으로 이적 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21경기 연속 더블더블에 도전하고 있는 라틀리프 선수가 가볍게 오늘 2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김동욱 안쪽으로 깊숙하게 슛모션 돌아서면서 던집니다. 이렇습니다. 리바운드 김태술. 김태술, 김진우 앞에 두고 김진우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일단은 뭐 터치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진우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김태술 선수를 막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리온은 지금 라인업상 헤인즈 선수가 정통 빅맨이 아니기 때문에 라트리프 선수를 수비하는 방법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잠시 최진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김진우 선수의 스틸 뒤쪽으로 빼주면서 헤인즈가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전달, 이승현 올라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김동욱 헤인즈 스프릿, 에런 헤인즈, 문태영 앞에 두고 들어갑니다. 툭 쳐내는 문태영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잠시 최진수 선수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최진수 선수가 지금 약간의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네, 연습 경기를 과정에서 좀 어깨에 부상을 가볍게 입었는데 아무래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늘 휴식을 준 걸로 보이네요. 예. 팬에게 안기고 말았던 김진우 선수 멋진 스틸과 함께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푸싱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김준일 선수가 스크린을 거는 과정에서 또 공격자 파울이 주어졌네요. 예. 이렇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헤이즈 선수가 높게 오는 패스를 점프한 상태에서 여유있게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리온이 득점이 잘 첫 득점이 잘 나오지 않자 또 약속된 플레이로 기분 좋게 득점 올렸습니다. 예, 김진혁, 김태술과 맞부딪힙니다. 김동욱, 문태영 앞에 두고 짧게 연결 끊겼습니다. 김준일 스틸, 김태술이 앞쪽으로 임동섭 달려 들어갑니다. 임동섭 빠른 스피드 안쪽 연결해줄 때 이승현 선수 못 맞고 나왔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네, 임동섭 선수는 속공 찬스였는데 조금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예, 이승현 선수가 부상 복귀해서 오늘 로서 5경기고요. 첫 3경기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직전 동부와의 경기에서는 예열을 확실히 끝마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깊숙하게 김태술 어정쩡한 자세에서 살려냈습니다. 임동섭 라틀리프 안쪽 투입 베이스라인 점프슛 깨끗합니다. 문태영, 문태영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미들레인지 위치죠. 문태영 선수는 3점 슛보다 미들레인지에서 더 강점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예, 스피드머브 달려들어갑니다. 김준혁 빠른 스피드 올라갈 때 라틀리프가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양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형보다 일단 먼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헤이즈 라페도 여유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에런 헤이즈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에런 헤이즈. 아무래도 헤인즈 선수는 포스트업보다는 라트리프 선수를 저렇게 외곽으로 끌고 나와서 본인이 페이스업을 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예. 저 정도 위치에서 정말 정확한 에런 헤인즈 선수인데요. 헤인즈 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예. 높게 뛰어났습니다. 티빈 득점 실패. 김준일의 득점 실패. 김준일과 빠른 스피드로 달려나옵니다. 김동욱 정면에 문태종 올라갑니다. 3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김준일의 리바운드. 김태술. 공수 전환이 두 팀 모두 빠릅니다. 반대로 넘깁니다. 여의치 못하고 김준일 수비하는 과정에서 김진우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삼성 선수들은 라트리플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되면 또 오리온이 더블팀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박자 빠른 패스 아웃으로 외곽 찬스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15초가 남은 상황에서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팽팽한 경기 초반을 보내고 있는 두 팀 4대4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김태솔, 김준일의 수비. 바운드 패스, 문태영. 샷클락 3초, 좁힙니다. 2초 남았습니다. 라트리프 1초 남겨놓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어렵게 던져봤습니다만 이미 샷클락 24초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오리온은 가드 하나에 지금 포드 4명이 뛰고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2대2 피켓노를 할 시 지금 올 스위치를 하면서 지금 수비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고향 오리온은 이제 균형을 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진우, 김태순의 마크. 피해서 빠져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쪽 외곽 전달할 때 문태영의 스리입니다. 김태솔 성큼성큼 나가갑니다. 라틀리프 골밑, 골밑 여유있게 두 점입니다. 리카로 라플리. 라틀리프 선수의 또 장점이 나왔죠. 저렇게 라틀리프 선수가 꾸준히 잘 달려주기 때문에 또 성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라틀리프 4드 점수, 베이스라인 점수는 여지없습니다. 에런 헤인즈. 헤인즈 선수가 오늘 뭐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세 번 던져서 세 번 모두 들어갔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슛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김준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에런 헤인즈 어렵게 잡았습니다. 김준유의 수비 외곽 전달. 앞라인 앞쪽에서 잡아주는 김준유. 이승현에게 건네줍니다. 문태종 에런 헤인즈. 이제야 반을 뗍니다. 베이스라인 쪽 라틀리프의 수비 조금 버거운 모습. 반칙을 얻어내는 에런 헤인즈 선수입니다. 헤인즈 선수가 의식적으로 포스트업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빠른 발을 이용해서 라틀리프 선수를 공략하는 모습이네요. 예, 그러면서 라틀리프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항상 만나기만 하면은 이 앞선 네 번의 맞대결 동안에 뜨거운 승부를 연출했었던 두 팀인데요. 짧았습니다. 헤인즈 루즈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태솔 선수의 루즈볼 파울이군요. 김태준 선수가 박스아웃 하는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주어졌는데요. 예. 리바드 다툼을 벌이는 김준현 선수와의 이 다툼 과정이었는데 김태준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향 오리온이 또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얻어가게 됐습니다. 이승현, 김동욱, 페이스존까지 에런 헤인즈. 안쪽으로 재빨리 골밑 두 점입니다. 이승현. 지금은 헤인즈 선수가 외곽을 보면서 골밑에 이승현 선수의 찬스를 아주 잘 봐줬습니다. 예, 오늘 득점뿐만 아니라 완벽한 패스까지 보여주고 있는 에런 헤인즈 선수입니다. 김태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때 김진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헤인즈가 잡은 이후에 빠져 들어오는 골밑으로 침투해가는 이승현 선수를 정말 잘 봤습니다. 네, 헤인즈 선수가 빈자리를 굉장히 잘 봐줬고 이승현 선수도 그쪽으로 움직임을 잘 가져줬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헤인즈 완벽한 어시스트. 이승현 선수가 잘 마감을 해줬고요. 또 하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현재 두 점을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 김동욱의 반칙. 계속해서 서울 삼성 선더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문태영 5라운드 상당히 뜨거운 문태영 선수입니다. 거의 경기당 5라운드 들어서 20득점 가까이를 해주고 있는 문태영이 쏩니다. 정확합니다. 문태영 이 코트 초반에 삼성에서는 문태영 선수가 손이 뜨겁고 오리온에서 헤인즈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예, 문태영이 벌써 5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버스터 김동욱 깊숙하게 슛모션 외곽으로 전달해줍니다. 빠른 패스 에런 헤인즈. 샷클락 한 자릿수. 라틀리프 앞에 두고 올려놓습니다. 짧았습니다. 김태수의 리바운드. 바운드 패스 돌아 나오면서 임동섭. 석석 빗나갔습니다. 헤인즈의 리바운드입니다. 많은 득점이 현재까지 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좀 끈끈한 모습을 두 팀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실패. 김동욱 다시 한번 이번엔 득점입니다.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답게 양 팀 선수들의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수비면에서 상당히 타이트해 보이는 두 팀의 선수들이고요. 한 점차 뒤져 있는 서울 삼성.
김태술 정면에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주의 반칙. 이제 5라운드이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양 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굉장히 잘 물고 늘어지는 양 팀의 모습입니다. 마이크 크레이크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앞서 문태영 선수가 정면에서 석점을 아주 깨끗하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문태영 선수가 물러나고 이제 이관희 선수가 대신 코트를 맡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4쿼터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쿼터를 가리지 않고 좋은 활약을 문태영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라트리프나 크레이크 선수가 워낙 골 밑에서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문태영 선수의 부담도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김태술 백샷 성공입니다. 현재 어시스트 부분 5.5개로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태술 선수 이번에는 2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해줍니다. 이관희를 따돌리고 들어갑니다. 골밑 두점 득점과 함께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문태룡 선수가 추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문태종 선수는 문태용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니까 또 힘이 나네요. 그렇네요. 동생이 빠지니까 또 공교롭게도 득점을 올리는 문태룡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김준일 선수가 슛 이후에 착지를 하는 문태종 선수의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예. 슛을 한 이후에 쿵 하고 떨어졌던 문태종 선수였는데요. 다행히 쿵 충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향 오리온은 장재석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오데리언 마세 선수도 코트로 들어갈 채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리온의 라인으로 보면 바세 선수가 투입됐을 때는 높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 선수와 함께 코트에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문태종 추가 자유투 성공. 사실 오데리언 바세 선수가 뭐 좋은 활약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바세 선수가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예. 오리온스가 포인트 카드의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모습입니다. 예, 이동현의 정면으로 임동섭 이동해봅니다. 윙에서 정면으로 라틀리프 안쪽 투입 골밑 김준일입니다. 라트리프 크레이크 선수만 저렇게 하이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라트리프 선수가 또 김준일 선수를 또 잘 봐줬습니다. 예. 서울 삼성이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 라트리프의 이타적인 플레이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라트리프, 크레이크로 이어지는 또 이 세 명의 포스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데리언 바세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을 골밑에서 연결했습니다. 헤인즈를 대신해서 투입되어 있는 오데리언 바세. 15대 13, 두 점을 뒤져 있는 서울 삼성 썬더스. 임동섭, 김준일, 다시 임동섭과 주고받습니다. 장재석 앞에 두고 들어가 봅니다. 조금 버겁습니다. 김준일 파고 들어가다 코너 쪽으로 뛰어오릅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리바운드 다툼, 볼 흘렸습니다. 김동욱에 차집니다. 김동욱, 반대로 넘깁니다. 오데리언 바세, 껑충 뛰며 잡았습니다. 안쪽 파고 들어가면서 다시 안쪽, 이승현! 바세 선수의 어시스트 굉장히 멋있었지만 이승현 선수가 타이밍 맞춰서 골밑에 아주 커팅을 잘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을 해줄 선수는 고향 오리온의 바세 선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하인드 백 드리블 오데리언 바세 또 한 번 날립니다. 짧게 연결해주면서 또 한 번 바세 좋은 패스가 득점과 연결됩니다. 자, 바세 선수의 어시스트 두 개가 또 오리온의 공격력에 아주 큰 불을 지폈습니다. 예. 1분 55초가 남아있는 1쿼터 서울 삼성 썬더스에서 먼저 이 분위기를 끄고 있습니다. 넉점을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 현재 플로어에 나가 있는 장예인 아나운서를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제가 정말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도 저를 보면 아 장예원 아나운서 방송 정말 잘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문태용 선수는 다릅니다. 형인 문태종 선수보다 시즌 득점이 12.8점으로 앞서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맞대결 성적도 더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태용 선수가 스스로 느끼기에 형인 문태종 선수가 본인 같을 때 더욱더 평소보다 잘하는 것 같다면서 오늘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형을 막아보겠다며 웃어보였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는 어렸을 적만 해도 농구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아, 둘 다 좀 나이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 좀 잘 살고 있냐? 건강은 괜찮냐? 라는 사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형 동생이
형인 문태영 선수는 형인 문태종 선수를 정말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아이돌 또 우상으로 꼽았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선수는 형일지 동생일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종 선수와 문태영 선수가 서로를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 좀 분위기를 깨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문태종 선수가 41살, 문태영 선수가 39살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동생들은 대부분 형들한테 많이 맞거든요. 예. 자, 두 선수가 참 재밌는 부분이 시즌 평균 득점보다 맞대결을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약간의 저런 것도 라이벌 의식이 가미돼서 나온 결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걸렸습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김태종의 리바운드. 바세핑클 돌았습니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일단은 이도엽 선수 손 맞고 나가면서 고양 오리온의 지금 공격권이 선언이 됐는데요. 자, 삼성은 아직 1쿼터지만 또 박훈근 코치가 또 많은 선수들을 또 코트에 투입하면서 이렇게 전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터치가 이동엽 선수 쪽에서 만들어졌고요. 바셋을 맞춰서 어떻게든지 공을 좀 내보내려 했던 이동엽 선수였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포스터 문태종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장재석 중거리 슛 정확합니다. 침착하게 투포인트를 올려놓고 있는 장재석 선수입니다. 장재석 선수가 1쿼터에 교체 투입돼서 연속 득점 올려주면서 아주 골밑에서 좋은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골밑 투입 김준일 돌아설 수 없습니다. 어렵게 돌아서 혹시 선거 공간이 없었는데요. 김준일 선수가 픽업플레이 이후에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준일 선수가 올 시즌 가장 또 좋아진 모습이 자르적 골밑에서 바로 당황하지 않고 예. 여유있게 또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 올 시즌 좋아진 김준일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장재석 오데리언 바셋 정면 문태종 뜁니다. 석선 불발 리바운드 다툼 허희령이 잡았습니다. 외곽으로 멀리 또 한 번 14초의 공격 기회를 부여받게 된 고양 오리온 달립니다. 바셋 이승현 베이스라인 점프슛 투포인트입니다. 이승현. 자, 오리온은 아직 1쿼터지만 오늘 어시스트에 의한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팀플레이가 또 아주 기분 좋게 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승현 선수가 오늘 100%의 필드골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더블팀 수비 작전을 성공시키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뒷선이 약하기 때문에 크레이크와 라트리프가 볼이 갖고 있을 때 더블팀 수비를 하는데 삼성이 좀 잘 대처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앞쪽이 완전히 횡했어요. 이승현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블팀 수비 결국 마이클 크레이크 가로막히면서 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본인에게 더블팀이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크레이크 선수가 좀 더 빨리 볼을 빼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초가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고양 오리온이 서울 삼성 썬더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이승현 먼 거리 오데리언 바셋 천기범 앞에 두고 들어갑니다. 이승현 쏩니다. 3점입니다. 이승현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삼성 크레이크 던져보지만 블락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버즈가 울렸습니다. 26-15 무려 1쿼터 11점을 리드하게 되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오리온은 바셋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또 어시스트가 살아나면서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살아났기 때문에 삼성에게 또 많은 점수차로 앞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의 경기 두 팀 중에 더욱더 뜨거운 팀은 1쿼터 고양 오리온이었습니다. 과연 2쿼터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